분땀 흘려서 한 케이스? 셋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. 네. 지금 이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면 고치지 않았을까요? 끝이 어딘 줄 모르고 매번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선수 윤봉우입니다. 이제 시즌 끝나고 일본이랑 계약이 되면서 한 달 반 동안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체육관, 여러 팀들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. 무조건 막는다, 막아야지 살아남는다 이런 느낌이죠.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신장이 조금 또래보다 많이 컸었고요. 그리고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에게 좀 많은 구애를 하셔서 등땀 흘려서 한 케이스? 예. 운동을 또 시작하고 중학교에 가보니까 또래보다 키가 좀 많이 커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센터로 시작했었습니다.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? 세트 하나 해보고 싶었어요. 아무래도 경기 전체를 조율을 하는 포지션이니까 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입단할 때 그때 현대 숙소가 지금 천안이지만 그때는 서울이었거든요. 그래서 인서울 팀이 하나였고 어렸을 때 선망의 팀이어서 되게 기분 좋았었어요. 처음 갔을 때부터. 위에 계신 선배님들도 쭉 센터 라인이 되게 좋으셨고 운동을 하면서도 보고 배울 점이 많았고 가운데 미들브로커 쪽이 조금 강했던 이미지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집중력이 좋아요. 왜냐면 잘하는 선수들이랑 같이 하다 보면 좀 경쟁심도 생기고 저나 뭐 다른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현대에서 플랜 코치를 나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쌓아놓은 걸 다 허물고 나오는 거였는데 그만큼 하고 싶었어요. 주위에 만류 많았죠. 그렇게까지 해야겠냐. 코치 제안까지 와서 지금의 우스갯소리로 그때 코치 할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고 싶었었어요. 더 지금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면 코치 하지 않았을까요? 나와서 많이 힘들었거든요. 나와서 제가 가장 그래도 잘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배구를 대하는 눈이 달라졌어요. 좋은 팀에서 계속 있다가 완전 다른 팀에서 한 두 군데서 해보니까 팀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그 팀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해보고 경기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운동을 해도 선수들의 경기력이 나오고 또 배구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선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었어요. 있죠. 아무래도 온실 안에 이렇게 화초처럼 이렇게 잘 지내다가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되게 밝고 정신없이 배구를 하는 거예요. 또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고 본인들이 또 끌고 가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해도 배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. 그리고 첫 번째 연락을 받고 이제 주위에 상의를 드렸을 때 반반이었죠. 응원하신 분들도 있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결국엔 제 선택인 것 같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나도 외국에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배구를 그만둘 때쯤에 또 이런 기회가 저한테 와서 이걸 못 잡으면은 진짜 큰 후회를 할 것 같은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우나 연봉적인 부분은 한국이 훨씬 낫죠. 그 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또 감독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배구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.
반대보다는 같이 갔으면 좋겠었는데 이게 또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였고 코로나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1년 더 잘해가지고 자기네들도 들어가고 싶다고 불러달라고 꼭 재계약해라 이렇게 애들이 아빠 일본 간다 그러니까 일본 건담 사서 택배 붙이라고 네. 아마 9월 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비자 때문에 요러시고 오네가시마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배구지만 또 다른 배구 스타일로 배구를 하는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러 가고 싶긴 하지만 이제 감독님이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훈련 영상 이런 걸 보는데 많이 달라요 확실히 선수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배구를 하면서도 또 경기력에서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배구를 하는 선수들이고 또 일본 팀들은 그 강하다는 유럽 팀들이랑 경기를 해도 한두 번씩은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배구를 하는지 캐오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우선 부상이 없어야겠고요 그 선수들이 저를 대할 때 한국이 그래도 배구를 잘 배우는 나라라구나 이런 인식을 조금 심어주고 싶고 아시아 쿼터제 뭐 나이만 선수 이걸 떠나서 그 선수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나이는 있지만 윤봉호 아직 가능성이 더 있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주면 저희 선수들도 다음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여러 전성기가 있었죠 마지막을 조금 더 잘하면 마지막이 조금 더 좋은 전성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조금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제 전성기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